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해준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피부 탄력뿐만이 아니라 수분도 꽉 잡아주는 존재였네요. 그럼 이러면 전신 사막화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이 콜라겐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전신 사막화로 향해 달려가는 건조의 급행 열차에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방법이 있으니까. 내려야지. 콜라겐이 이렇게 중요해. 예. 그리고 이렇게 콜라겐이 수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건요. 바로 콜라겐이 몸속 세포와 세포 딱 붙게 해주는 마치 세포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경이 1mm짜리 아주 보이지도 않는 이 콜라겐. 예. 이 콜라겐이 보통 40kg의 무게를 지탱할 정도로 당기는 장력하고 탄성이 엄청납니다. 콜라겐이요? 네. 그리고 앞에서 각종 피부 문제와 전신 사막화 이 정말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 피부 속에 가장 많이 분포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겠어요? 네. 우리 피부는요,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겉피부, 표피죠? 그리고 이 표피 아래 진피층을 속 피부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이 피부 진피층의 약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콜라겐이 부족한다. 그럼 진피층이 얇아지겠죠? 피부가 처지고 주름 생기고 그리고 건조해지고 색소 침착 생기고 정말 우후죽순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피부가 우리에게 보내는 전신 사막화의 위험 경보장입니다. 경고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잡아주는 게 이제 콜라겐이라는 거니까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꽉 잡아주고 가두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지. 부속시키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콜라겐 고갈 신호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전신 건강의 기둥인 콜라겐이 부족하면 생기는 콜라겐 고갈 신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먼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요? 자, 우리 두피 진피층에는 모발을 만들고 모발을 붙잡고 있는 모낭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낭의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고 모낭 세포를 지지해주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몸속 콜라겐이 고갈이 되면은 두피와 모낭이 느슨해지면서 모발이 제자리에 머무르기가 힘들고 결국 쑥쑥 빠져나가는 탈모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탈모는 남성 전유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신경을 좀 덜 썼잖아요. 저도 모발 좋은 거다 그러면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탈모 걱정은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게다가 여성 탈모는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다가 가늘어지다 어느 순간에 우수수도 빠지는 이런 숨바꼭질형 탈모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모 진행이 꽤 된 뒤에 뒤늦게 눈치를 채게 되시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만큼 두피 건강을 면밀히 살피면서 혹시 내 몸속 콜라겐이 고갈된 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년 여성의 자신감은 이제 머리숱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제 모발이 우수수 빠진다니까 마음이 정말 짠합니다. 선생님 또 있을까요 혹시? 아, 안타깝게도 또 존재합니다. 원장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자,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고갈됐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바로? 바로. 네. 퇴행성 관절염. 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이 연골이 무릎 연골인데 가장 큰 무릎 연골이 3mm밖에 안 돼요. 너무 얇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더 얇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소모성 기관이라서 쓰면 닳아서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배경 여기 바로 무릎 관절 사진인데 보이는 흰색이 연골입니다. 연골이 싹 벗겨졌죠? 예. 이러면 움직일 때마다 뼈까지 부딪혀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여기서 막 염증이 막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연골의 노화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골의 노화 시기는 몇 살부터 시작될 것 같으세요? 36.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60에. 50? 100년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거. 30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30대 네. 그럼 70년 동안 아플 빨라. 수 있잖아요. 아니 점점 이게 조금 이제 급격히 나빠지는 거는. 그냥 딱 50살로 하죠. 50이죠. 50살로.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
김 원장님,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1살입니다. 네, 바로 연골의 나이는 40대부터 아~ 시작됩니다. 진짜?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맞잖아. 우리 빨리 우리는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3일이 밖에 안 되는데. 시작된 지 너무 빨리. 실제로 보고를 보면요. 40세 이상의 성인의 90% 정도가 연골의 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전부죠. 특히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실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가 더 많습니다. 여성이 더 많아. 그래서 중년 여성의 경우 이 콜라겐의 산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결국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도 빨리 닳고 퇴행성 관절염도 일찍 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뭐요? 뭐냐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관절 수호대입니다. 자, 수호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연골의 구성 성분을 지금 콜라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연골의 구성 성분의 75%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네. 네, 연골과 함께 관절 건강을 지키는 심줄, 인대도 약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관절 건강에서 콜라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아, 아주 좀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궁금한 건 말이죠. 오늘 나온 이 두 누님은 아가씨, 언니 이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누님은 뭐 콜라겐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근데 예, 준비된 이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이요? 네. 이게 뭐 30년 전 사진인가요? 진짜 아가씨 같다, 진짜. 야. 언제 적이에요, 솔직히? 말도 며칠 안 전에. 며칠 전이요? 예, 근데 야. 저는 이제 중년의 어떤 뭐 귀티나 부티의 심볼은 네네 그거는 이제 피부나 머릿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속 건강 이제 콜라겐을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제 그걸 쭉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속에 좋은 뭐 콜라겐 같은 거요? 네네. 역시 아가씨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현정 씨 사진 한번 준비돼 있다는데 한번 봐봐. 와! 뭐예요? 여길 나간 거예요? 이야! 이야. 와! 진짜 대단해요. 와, 네. 이게 언제예요? 저는 90년도 아니에요? 이거 90년도? 야, 대단하다. 19년도니까. 2019년이라고 52세에 와. 그 베이징에서 열린 야, 아시아 챔피언십 머슬대에 나가서 아시아 챔피언 3관왕 했어요. 그러니까 수영 이게 이제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저는 이제 계단을 올라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매일 20층 아파트를 5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매일 100층씩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콜라겐 또 꾸준히 먹고 있고 또 피부부터 관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또 특별한 콜라겐을 항상 챙겨서 먹고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그래요. 예, 예. 야, 두 분이 콜라겐을 챙기면서 평생 언니로 살아오고 있는데 속 건강을 지켜주는 특별한 콜라겐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체가 뭔지. 야, 콜라겐도 아주 많으니까 네네. 어떤 걸 먹는지. 대현아, 오늘의 메뉴 좀 소개 좀 해줄래? 네, 우리도 이걸로 평생 언니, 오빠로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자고요. 네, 이 두 분이 챙기는 특별한 콜라겐의 정체가 바로 제 손 안에 있는데요. 그 비법은요. 짜잔! 관절 콜라겐입니다. 어머, 관절 콜라겐 처음이야. 관절 콜라겐? 아니, 근데 사실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콜라겐이 종류가 엄청 많고 다양한데 네, 관절 그냥도 콜라겐? 아닌 관절 콜라겐이요. 네. 누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감 자체가. 나는 이거 빨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 아니 이걸 몇 번 만났는데 그걸 이제 얘기해 와서. 아니 언니가 고기 드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제가 얘기하려고. 아, 진짜. 안 들어오지. 네. 안 들어오지. 야, 관절 콜라겐 이게 뭐야 선생님? 네, 관절 콜라겐은요 이름 그대로 피부는 물론 관절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콜라겐을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피부와 연골 속의 콜라겐과 모양이 동일한 동일 구조 콜라겐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 보습은 물론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즉,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속피부와 속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4세대 멀티 콜라겐입니다. 네. 아, 예. 아니 피부가 관절을 지켜준다니까 우리 맞은편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눈이 갑자기 더 커지셨어요. 레이저가 나오세요. 아유, 네. 겨울이 오니까 피부도 가렵고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피부며 관절이며 탱탱하게 해준다니까
궁금해서 그래. 아, 네. 궁금하셔서. 자, 관절 콜라겐이라고 이제 액체로 돼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운동 전에 항상 먹으려고 노력해요. 아. 왜냐면 이제 이거를 항상 먹고 또 몸이 활력 도는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그다음에 컨디션이 하루 종일 유지가 돼서 저는 꼬박꼬박 챙겨. 아, 운동하기 전에. 네. 예. 원샷이 무조건 원샷. 오, 맛있죠? 이거 좋네. 약이라 그래서 쓸 줄 알았더니 아주 새콤하잖아. 네, 새콤하다. 눈이 막대죠. 눈이 막대죠. 더 먹고 싶어. 네, 관절 콜라겐은 피부랑 관절까지 함께 관리가 되잖아요. 그럼 먹기도 편하고 이게 맛도 새콤해서 매일 빼놓지 않고 챙기게 되더라고요. 먹기가 맛있다. 네.